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곡색동에 나와 있는데요. 수원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대 집조차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의 집은 2억대에다가 실입주금도 사실은 수원에서는 좀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2억대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 찾아냈습니다. 딱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집이면 사실 구조가 조금 꺾이거나 좁기 마련인데 오늘의 집은 반듯하고 넓은 집입니다. 2억대 무입이 가능한 넓은 집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왼쪽에 키 큰 장 크게 나와 있고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실 거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용무 복장 확인하시고 나가실 수 있게 가운데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나와 있으니까 이거 불 하나로 껐다 켰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자마자 제 눈에는 넓은 거실이 보여지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2번 방, 메인 욕실, 3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부터 들어볼게요. 2번 방 사이즈 2700에 2400입니다. 2번 방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죠. 2번 방, 3번 방이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의 집은 거실 안방과 마찬가지로 뻥뻥 뚫려 있는 뻥뷰를 자랑합니다. 창문 넓게 잘 나와 있고 여기에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넓은 사이즈입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도 여유로운 2번 방이고요. 3번 방과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자녀분들 싸우지 않고 아무 방이나 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메인 욕실로 들어가 볼 건데요. 메인 욕실은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깊이감이 굉장히 깊고 샤워하시기에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메인 욕실에 잘 없는 환기창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물이 많이 사용하시는 메인 욕실이 환기창이 있다는 거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들이 넓게 넓게 나와 있으니까 이 메인 욕실이 얼마나 깊이감이 있는지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이 있는 3번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방은 2400에 2500입니다.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은 꺾임 없이 모두 다 반듯하게 나와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디 한 공간이 꺾이거나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집은 반듯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방 또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다용도실 사이즈 넓게 잘 나와 있죠? 그러게요. 폭이 되게 좋네요, 여기. 그렇죠. 근데 이게 2억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안쪽에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 수전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나 이쪽에 마음대로 워시타워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2억대인데 수원에서 이렇게 뷰가 뻥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어서 주방 거실 공간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주방 공간이 이렇게 D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D자도 D자인데 여기 여분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거실 폭이랑 주방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시원한 구조로 반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D자 구조는 주부님들이 왜 좋아하시냐? 수납 공간 때문이겠죠. 수납 공간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합치면은 주방의 모든 용품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형 가전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이 단차를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갖다 놓으시면 식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옆에는 환기창 잘 나와 있고 이 환기창 또한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조리하시다가 이 환기창이 없으면 이 음식 냄새가 거실이랑 안방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오늘의 집 환기창과 거실 창이 크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는 집입니다. 이어서 꺾여서 3구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한 대짜리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이 공간 또한 한 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뭔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납장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김치냉장고 이 안쪽으로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맞대명인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옵션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실에 에어컨 옵션은 없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저렴한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반대편에 대신에 기초공사를 미리 해두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면에는 템바보드 형식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아트홀 꾸며 놓으셨고 반대편으로는 쇼파홀 조명까지 촥 내려오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양쪽에 콘센트와 안테나 선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아무데나 쇼파, TV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3800이나 나오니까 대형 TV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거실 폭 사이즈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공간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사이즈 3500에 3500입니다. 야, 진짜로 딱 오늘의 집은 정말 다 반듯해요. 근데 이게 2억대. 그쵸. 수원에서.
수원에서 2억대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수원에서 2억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주금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수원은 원래 보통 한 그래도 5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신입주금이 꽤나 필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의 집은 무입주를 맞춰놨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현장입니다. 자, 이쪽 방면에는 시스템 잘 꾸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대에 놓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벽걸이 에어컨을 바로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타공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안방 공간 충분하게 활용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안방 창문 크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인 창문이 아닙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통로였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는 남자분들 로망 충분히 실현되고 여자분들도 요 정도 사이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테라스가 공짜로 2억대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욕실 들어가 볼게요.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메인 욕실이 아니라 안방 욕실이에요. 근데도 샤워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는 사실 요 정도에서 끊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잘려도 저희가 좀 넓다고 해요. 맞아요. 폭이 있어서. 예. 폭이 넓으니까 그냥 넓은 안방 욕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집은 요 공간이 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 샤워기가 있다 해도 네. 조금 뭐라지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데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굉장히 넉넉하네요. 그렇죠. 넉넉하고 반듯하고 꺾이지 않은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고요. 수원에서 2억대 테라스가 공짜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주금이 무입주가 가능하니까 얼마나 큰 강점이 있는 집인지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한 집이었고요. 거실과 주방 공간 폭도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고색동의 신축 현장입니다. 2억대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